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9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님께서 심한 파킨슨씨 병을 앓고 계셔서 양로원에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로 월 2,100불을 받으시고 은행 자산이 2만 불이 있어서 메디케이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파킨슨을 앓고 계시는 어머니인데, 네. 소셜 시큐리티 액수를 보니까 아마 미망인이신 것 같습니다. 예. 혼자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말씀을 드리면은, 양로원을 메디케이드로 가려면은, 네. 우선 자격이, 인컴 자격이 금년의 기준에서 2,349불 미만이래야 되고, 네. 은행의 자산이, 네. 2,000불 미만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인컴은 소셜 시큐리티만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네. 2만 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 아마도 2만 불을 아마 장례비로 쓰려고 아마 예치를 해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만 불이 있기 때문에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은 안 됩니다. 2만 불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2만 불이 없으면은, 네. 인컴이 높은 거는 그 융통성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컴 말고 자산이 오버되는 거는, 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디케이드를 신청 못하고 있는 것 같는데, 네. 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하시기 전에요. 지금 양로원에 가려면 2,349불 미만이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 인컴이. 예. 그러면 이게 개인의 인컴인가요? 커플의 인컴인가요? 부부 공동의 인컴인지 한 사람의 인컴인지. 아, 예.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는, 네. 자격을 규정할 때, 네. 두 부부 합한 인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네. 개인 본인 장본인의 인컴만 계산합니다. 네. 그 액수가 이제 2,349불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내년이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만은 어쨌든 금년에는 2,349불인데 이분은 지금 소셜 시큐리티 2,100불 받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혹시 인컴이 다른 인컴이 있어서 2,349불이 오버가 되더라도, 네. 인컴이 오버가 되는 것은 그 밀러스 트러스트 펀드라고, 네.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데 은행 자산이 2,000불 이상이 있게 되면은, 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지금 2만 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에게는 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2만 불을 가지고 양로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기 인컴이 2,100불 소셜시큐리티 있고 2만 불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인컴하고 2만 불 세이빙 돈하고를 가지고 노싱홈에 가서 스펜드 다운하는 겁니다. 아. 자기 돈으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한 두 달 계실 겁니다. 두 달. 네. 네. 보통 만 불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네. 그러면 2만 불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네. 인컴만 남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양로원에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도록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양로원에 가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네. 2만 불을 자연스럽게 본인 용도로 쓰시는 겁니다. 네. 뭐, 건강비라든지 또는,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지 자기 용도로, 네. 2만 불을 소모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이걸 누구한테 몽땅 줘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5년이
그 5이어 백척기에 걸려서 네. 5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예, 하시면 필요한 되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해서 2만 불이 다 없어지고 이제 2천 불 미만이 되면은 그때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면 되지요. 그러려면 이제 2만 불을 쓰는 동안은 집에 계셔야 되는데, 집에 계시려면 뭐 홈케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돈쓸 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소모를 해버리고 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많이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2만 불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지금 나중에 장례비 하려고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2만 불을 장례비로 장례사에다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Funeral Fund Arrangement를 합니다. 이제 그때 그 액수는 본인 자유로 하는데, 참고할 거는 그 예치된 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는 돈은 본인에게, 본인은 물론 안 계시니까 안 되지만은 유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국고로 갚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비를 오버하는 액수를 예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만한 7,000불이나 8,000불을 예치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장례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본인 현재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바로 신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필요하고 용이한 방법을 택해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네. 돈이 많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십만 불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프라이빗 페이로 스펜드 다운 하고 있다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자격이 되면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가는 것 방법도 있지만은 2만 불이 있는 건뭐 얼마 되지 않는 액수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은행 자산이 2만 불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양로원에 가실 분의 자산인지, 아니면 혹시 부부 공동의 자산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부부 공동의 자산이어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 돈이 예를 들어서 뭐두 부부 간의 공동 소유로 됐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하고의 조인트 어카운트로 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할 때는 조인트 어카운트나 또는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본인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인트 어카운트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